네, 선데이 탐 시작합니다. 보스 CS3네요. 컴프레션 서스테이너. 짠짠짠짠. 네, 오리지널 보스고요. 아, 이거 색깔. 또, 보스에서 또 이런 파랑 색깔. 이런 거 진짜 색깔 진짜 잘 만들어요. 와, 진짜 파랑색이네, 파랑색. 네, 컴프레션 서스테이너이고요. 레벨, 톤, 어택, 서스테이너 이렇게 네 가지로 되어 있네요. 네, 어택, 서스테인이 사실 기타나 뭐 기타 줄 상태도 그렇고 뭐 픽업 상태에 따라서 그리고 전기 상태에서 서스테인이 안 먹어요. 손에 힘도 없어. 그럴 때 살짝 유용한 네, 뭔가 치트키 느낌 네, 그런 페달입니다. 서스테인 길게 쫙 뻗으면 또 기분이 좋죠. 네, 제가 무게 한번 재볼게요. 380g. 예, 얘는 살짝 가볍습니다. 살짝. 예, 이거 색깔이 근데 너무 예쁘다. 색깔. 디자인, 와우. 디자인이야, 뭐, 보스 디자인이고. 색상이 진짜 잘 빠졌네요.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선데이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리비드 오미 김병호입니다. 네. 네, 보스에서 나왔습니다. 컴프레션 서스테이너 CS3. 얘는요. 와, 이게 진짜. 네, 어우, 색깔 너무 예쁘죠? 아이, 보스가 네. 컴프레서는 다 파란색이고, 네네. 오버드라이브는 다 노란색이고, 그렇죠. 뭐, 디스토션은 주황색이고, 주황색이고 네. 뭐 색깔마다 다, 옥타브는 그 고동색이고, 네. 뭐, 딜레이는 하얀색이고, 네. 파란색이 조금씩 달렸는데, 네. 78년도에 나왔대네요. CS1이, 하... 네, CS1이, 1978년. 78, 98, 8, 18. 거의 한 50년 가까이. 그렇죠. 와. CS 시리즈가. 야. 그때부터 이제 그 컴프레션에 대한 아니 뭐 그때 그 이전부터 컴프레션에 네. 이제 왜냐면은 그 질감에 이런 음장감을 네. 균일하게 이렇게 맞춰 주는 건데. 네. 왜냐면 레코딩 시에 굉장히 네. 필요했던 레코딩 시에 컴프레서랑 네. 그냥 일반적인 이펙트 컴프레서랑 네. 보스 컴프레서 서스테이너는 좀 다릅니다. 아. 보스는 기타에 적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 네네. 그 이게 어택을 딱 주면은 꽉 찌부러들면서 네. 이게 쭉 펴지잖아요. 컴프레서 효과가 이걸 극대화해 갖고 이름에다 붙여놓은 것 같아요. 서스테이너라고. 어. 네, 그래서 기타를 위한 네네. 컴프레서입니다. 그러니까 레코딩용 컴프레서랑 살짝 다릅니다. 어쨌든 기능은 똑같은데 네네. 그 기타에 쓸 수 있게끔 역할을 높여갖고 만들어놨기 때문에 최적화되게 네, 기타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 네. 네. 그 서스테인 같은 경우는 그냥 켜놓고 네. 무대나 라이브 때 네. 켜놓은 다음에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이건 네. 딜레이랑 좀 다르니까요. 네, 다르니까요. 네. 그 우리 기타리스트 양재인, 네. 양재인 기타리스트가 진짜 켜놓고 살아요. 컴프레서를 네, 어. 그냥 특히 이거. 아, 네네. CS3. 네네. 그게 딱 가운데 있어요. 어. 그래서 그러면은 모든 사운드를 이렇게 다 예쁘게 네. 고르게 이렇게. 네. 자, 이것도 손에 힘이 없구나 했을 때 이게 서스테이너라는 말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네. 뭔가 그 거친 느낌은 잡아주고요. 좀 늘려요. 네, 그리고 부드럽고 네. 약한 역과 부분을 키워줘요. 네. 그래서 얘를 되게 균일하게 팽 펴줘서 서스테인이 그러니까 눌려가지고 뭔가 그라인딩 네, 되는 것처럼 그렇죠. 쫙 펴주기 그렇죠. 때문에 서스테인이 많이 길어지는 네, 효과를 네, 네.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써놔야 되는데 19금 막 써놔야 돼. 아, 애들은 네. 쓰지 말고 애들은 쓰지 마. 연습할 때 연습할 때 쓰지 마십시오. 어, 하나도 도움 안 되죠? 예, 이게 이거 그 손프레서가 돼야지 컴프레서를 쓰시는 겁니다. 어, 그렇죠, 그렇죠. 손프레서가 먼저다. 먼저다. 네, 아, 이건 무슨 한 줄 평이네요. 손프레서가 먼저긴 먼저인데. 고등학생들은 쓰지 마십시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죠. 예. 요즘은 중학교 때 예, 뭐 쓰니까. 자,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인 클린톤이고 예, 팬더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세게 치면 센 소리가 나고 살살 치면 살살 소리가 나고 이렇게 막 균일하지 않게 다다다다다다다. 네. 튀는 소리가 되게 많죠. 그리고 막 많죠. 자, 여기에서 한 중간쯤에다 다 놓고 살살 하세요. 꺼보십시오 한번. 진짜 자루젠 듯하게 와, 딱 잘랐네. 틈을 쫙 잘라버렸네. 야. 그 밑에를 살짝 부딪혔어요. 대음에
세게 치면 네. 그 감만 세지고 파워는 안 올라가. 저 볼륨은 안 올라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누르는 거죠. 딱. 네. 이게 보컬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아, 잘 써야죠. 네. 기가 막히게 안 쓴 듯, 쓴 듯. 울리는 듯한 네. 느낌으로. 자, 그래서 여기 노브를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레벨, 톤, 어택, 그리고 서스테인으로 네. 있는데 레벨은 이 이펙터 자체의 레벨이. 레벨 크기고요. 그리고 톤은 톤이고요. 네, 지금 좀 톤을 줄여놨었는데 최대한 이 정도의 느낌이고요. 그리고 어택은 어택감. 어택감. 이거를 어택 먼저 줄여놓으면요. 그냥 안 쓴 거 같이. 네. 이게 그 걸리는 게 없는데. 네. 근데 어떻게 좀 아무리 세게 쳐도 땡 땡. 네. 그래서 어택을 살짝은 줘서 뭔가의 그 네. 피킹 느낌을 좀 많이 주긴 네. 하는데, 근데 그 외에 다 컴프레서 네. 걸리는 거죠. 그리고 서스테인은 얼마나 잘 이렇게 쫙 이렇게 밀 거냐 뒤로. 그래서 서스테인은. 커브가 안 떨어지고 계속 유지되죠. 네네. 그렇죠. 보통 띵 네.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이거를 서스테인을 줄이면, 그냥 안 끼고. 아, 서스테인 줄이면 사운드 자체의 볼륨도 좀 작아지는군요. 네. 전체적으로. 커브가 동시에 내려가니까. 네. 어, 신기하네요. 오. 이게 좀 하다 보면요, 그 서스테인이 가다가 끊기는 거죠. 뭐 전압에 따라서도 그렇기도 하고, 그렇죠. 뭐 뭔가 뭐 기타 줄의 영향도 있고, 뭐 픽업도 그렇고, 아니면 이펙팅의 효과 같은 것 때문에 서스테인이 가다 끊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 힘이 가다가 힘들 때가 있으니까 네. 당연히 악력이 좀 네. 줄어들 때겠죠. 그럴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또 서스테인을 좀 길게 갖고 라고 저 험버커 기타를 쳐야 되는데 험버커 그렇죠. 기타가 없을 때. 아, 그렇죠. 싱글 픽업으로 해야 되면 이럴 수가? 그렇죠. 때는 딱 하나 있으면 좋죠. 아, 아주 좋죠. 자, 그러면은 우리 그 드라이브를 좀 먹여보고. 드라이브도 역시 드라이브 효과 내에서 컴프레션 효과가 요만큼은 있어요. 네. 이 정도 이제 서스테인이 길어지는데 여기다 컴프레션을 넣으면 19금. 오. 어, 네. 얘는 그냥 켜놓고 뭐 네. 백킹을 하든 솔로잉을 네. 하든 결국에는 그냥 어쨌든 내 손을 조금 더 레벨업 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사운드 면적으로나. 네. 그렇죠. 오른손도 레벨업 시켜주고 왼손의 그 악력도 좀 레벨업 시켜주고 좀 이런 느낌이 있네요. 네. 네. 가격이요. 예, 착해요. 네. 149,000원, 기분 좋은 가격입니다. 15만 원 정도이네요. 이런 양질의 컴프레서가 15만 원이면 지금 그때도 근데 10 그, 얼마였어요? 15만 원, 14만 원? 80 제가 몇 년도에 샀더라? 80, 84년도에 다 샀으니까. 네네네. 84년도에 8, 9만 원 했었던 것 같아요. 아, 비쌌죠. 비싸네요. 네, 비싸네요. 네. 근데 두 배가 채 안 올랐어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 생각해 보면은. 지금 20배가 올랐는데 물가가. 그때 팬더 기타가 네. 빈티지 리이슈인지 뭔지 모르겠다. 65만 원이었어요. 65만 원. 오우. 그 월급. 월급. 월급이 정도. 그때 우리 아빠가 40만 원, 50만 네. 원이었으니까 거의 그렇죠. 월급이네요. 월급이요. 근데 깁슨 기타는 100만 원, 10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깁슨 기타 뭐 엔간거 사려면 700만 원 줘야 네, 되죠. 그렇죠, 팬더 그렇죠, 아메리칸 스탠다드 사더라도 300만 원 줘야 되니까. 그렇죠. 6배, 7배씩 올랐는데 네. 이거는 두 배도 안 올랐네요. 아, 좋다. 네. 이거 좋다. 예. 이펙터의 예. 그 보스 그렇죠. 예. 지금도 이제 우리 중학생 여러분들이나 고등학생 여러분들 샀다가
지금 싸니까 사뒀다가 19살 되면 치기 시작하십시오. 아, 우선 지금 사도 된다. 야, 사는 건 사는 괜찮다. 건 되네, 이거. 네. 이거 국민 컴프레셔니까 꼭 사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보스로 꼭 있어야 되고 뭐 딜레이랑 컴프레서랑 오버드라이브, 네, 뭐, 네, 오버드라이브랑 디스토션, 이렇게 아, 그 진짜 페달보드 뭐 만들고 싶다는 얘기가 진짜 나오긴 하네요. 네, 페달에다가 보스 걸 쫙 꽂아 놓으면 아, 무지개 떠 있는 것 같고 진짜 이뻐요. 그러니까요. 탁탁탁 빨강 파랑 노랑 정리도 딱딱딱 되고 같은 디자인으로 예, 생긴 것도 예쁘죠. 똑같고 네. 거기에 와자가 들어있다 하더라도 와자가 아, 똑같은 디자인이니까 예, 예. 아. 와, 얘 진짜 얘네는 그 와, 쭉 자기의 그 마인드로 딱 가는 그런 아주 느낌들이 고리타분할 정도로 장인정신 예, 전통을 지키죠. 와, 대단합니다. 제가 아, 이건 박수를 쳐줘야 예.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한 줄평을 드릴게요. 한 줄평? 네. 19금입니다. 야, 이렇게 이렇게. 네. 자, 저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레벨업 위에 레벨업. 레벨업 위에 레벨. 알겠습니다. 이제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쓰셔야 됩니다. 레벨 아, 그렇죠. 레벨 없을 때 쓰시면 안 됩니다. 레벨업을 하고 쓰라는 얘기예요. 레벨업 위에 레벨. 네, 그렇죠.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점수. 네, 점수를 드리도록 하죠. 예, 근데 가격도 착해가지고. 네, 자라나는 우리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점수를 네. 좀 제가 깎았습니다. 네. 이제 몇 대 몇? 8.5. 7.0. 아이고 많이 깎았는데요? 네, 많이 깎았습니다. 이게 좀 이런 거요. 뭐 아, 난 저 없이도 할 수 있어. 이게 좀 이렇게 알아. 아, 연습을 더 하라는 취지에서. 네, 취지에서. 네. 그렇죠. 근데 공연 때 아, 원래 연습할 땐 키지 말고 예. 공연 때 키면 괜찮죠, 좀. 예, 예. 좀 뭔가 그 대중들한테 더 좋은 사운드를 예. 들려드리고자 하는 거니까 예. 예, 그거야 괜찮지만, 예.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만 켜라. 예, 뭐 그렇죠. 뭐 그 정도죠. 예. 네. 19, 아 그럼 이렇게 하자. 한 줄평을요 네. 19금하고 가로치고 네. 단 무대 위에선 사용 가능. 아 그렇죠. 무대 위에선 가능. 네, 무대에서만 가능. 뭐 이런 느낌으로다가 가면 너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오늘 컴프레서 CS3와 함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찾아뵙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멋진 기어, 진짜 멋진 기어. 예, 얘는 뭐 겨냥을 제대로 한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